지금은 라이브가 끝난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. 지금 저희가 라이브를 끝나고 무엇을 하는지 보시죠. 일단 밥을 엄마는 다 못 먹었으니까 일단 먹고 있어요. 저는 계란을 까준 알바를 하고 있고요. 게 다 거의 다 깠습니다. 라이브 후 밥을 먹고 계시는 우리 엄마. 맛있어요. 밥은 거의 다 먹었어요. 먹방 찍어줄게. 맛있어. 지금 현재 뭘 드시고 계시죠? 감자볶음 먹었고요. 이제 밥이에요. 어떤가요, 맛이? 맛있어요. 쪽파무침 완전 맛있어요. 계란도 깨줄까? 응. 진짜 다 알고 있겠죠? 저는 여러분들은 계란까지 살짝만 깨서 이렇게 다 벗겨내는 편인가요? 네. 부서지긴 했어요. 와, 구운 계란인가 봐요. 네, 맞아요. 밑반석인가? 자, 먹어볼게요. 계란. 엄청 짭짭해. 계란이 완전 짭짭해. 편의점에서 샀는데 왜 이렇게 짭짭하지? 오래돼서? 맛있어서. 완전 탱탱해요. 근데 너무 짭짹하다. 잘 먹겠습니다. 한 입만. 나이도 한 입 줘. 최고 최고. 내 친구 또 아. 정말 맛있죠? 사랑이가 갑자기 소리 없이 포크를 집어들더니 망고를 하나. 어 뭐야? 찍어 갑니까? 주인이 아니니까 잘 안 찍히네. 이렇게 망고를. 어, 왜 이렇게 안 찍히냐? 잠깐만요. 분명히 엄마가 할 땐 잘 뜨는 어딨다. 이런 공간들 있나요? 달콤해. 이게 씻고 자면 끝이에요.